네, 오늘은 와이엔텍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와이엔텍이 지금 뭐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최근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 업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1월 18일 날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왜냐 개별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신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와이엔텍 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뒤에는 이제 차트에 대한 분석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사실 뭐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11월 달이 되고 이때 가격이 이제 요때는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가 차트로 한번 같이 보면 요때가 고때죠. 그래서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더블 정도 올라왔습니다. 더블 정도. 요때 방송을 했습니다. 요때. 그죠? 11월 1월 18일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가도 바뀌었지만 제 얼굴도 좀 많이 바뀌었네요. 뭐 고단세 제가 조금 많이 또 얼굴에 또 세월이 좀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영상도 뭐 나중에 확인하실 분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던 것이 여기 요건데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와이엔텍 같은 기업들은 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군이고, 회사에 대한 내용이 또좀 어렵습니다. 폐기물 처리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기업 분들도 많으신 거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은 환경 부분이 따로 있고, 그 해운 부분이 있고, 그 골프장 부분이 있고, 얘들이 이제 보성 컨트리 클럽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레미콘 부분. 우리가 이 레미콘 부분을 하면서 환경을 같이 하는 기업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인선이엔티죠.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도 이 레미콘을 하고 또 환경도 같이 하죠. 인선이엔티. 한마디로 인선이엔티보다 이 와이엔텍이 어떻게 보면 형벌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 전남 여수에 있어요. 여수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좀 보기 좀 힘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에서 상당 부분 나오는 기업들이고, 보면 1990년대부터 상당히 지금 보면 한 30년 정도. 보성 컨트리 클럽을 2008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운이나 또는 골프장 이런 것들은 매출이 갑작스럽게 팍 늘어나는 이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 매출 자체가 쫙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환경 부분의 폐기물 처리가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영업이익률로 따질 때 우리가 OPM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OPM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한50% 가까이 나와요. 그 정도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50%는 게임주들, 진짜 잘 나가는 게임주들, 한창 우리가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 날라갈 때, 그때 얘네들이 영업이익률 얼마냐, 한 40에서 45%였거든요. 근데 이 50%는 정말 꿈의 영업이익률이에요. 소프트웨어 업종도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게 50%예요. 근데 이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부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쉽지 않고,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이기 때문에 부지가 또 조성이 돼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 진입 장벽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허가를 빵! 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돈만 있어도 될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딱 손꼽을 수 있죠. 그 코엔텍이 있었고, 와이엔텍이 있었고, KGTS 있었고, 인선이엔티 새로 시작하는 업체잖아요. 요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들 뭔가 이제 과점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거다. 여기도 나오는 것이 봄과 가을에 다수 업체가 연차 보수를 하면 이로 인해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한다. 그럼 이 가을이라는 요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자, 뭐 이렇게 안에 내용들도 여러분 다음에 한번더 확인을 해보십시오. 뭐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서 봤던, 지금은 앞에서 봤던 그런 폐기물 처리가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트리거를 먼저 발견해, 트리거가 여기가 이제 트리거가 되죠. 그 다음 주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급등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펭귄 때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펭귄 때라면 지금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여기에서 이후에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가 버렸다면, 붙었다, 이렇게 거래량 붙었다면 우리가 아, 여기 꼭지가 될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부터 줄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잔존해 있는 물량들, 여기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매집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익 실현이 아니고 눌림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눌림목. 그 이번에 이 상승 자체 상당히 강하게 뽑아냈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간다고 봐요. 항상 이런 기업들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상으로 많이 가더라고. 소리 소문 없이 이 코인텍이 앞에서 갈때 정말 잠잠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는 방법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여기서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러고 난 다음 거래량 자체가 한번 또 양봉 한번 튀고 거래량 크게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거래량 크게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된다. 이게 얼마냐 가격이. 여기에서 그때 5,000원이었고 지금 여기 최종이 13,3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000원 간다, 10,000원 간다, 그걸 말씀드렸지만 10,000원 돌파하면 이게 또그 위에까지도 쉽게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그만큼 이 흐름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방에서 매집을 했던 물량에 비해서 올려서 지금 나오는 물량이 아직까지는 적거든요. 그것은 여기 하방에서 지금 매집 구간 자체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지금 매집 구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세가 아직까지 두 배도 안 났다는 얘기죠. 그죠? 최소 두배 이상은 보내야지만 얘네들이 단가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10,000원은 일단 가야 되고, 10,000원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면, 만원 지지 받고 나면, 12,000원, 15,000원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에요, 사실. 그런 가격이 지금은 에이, 이렇게 보이지만, 또, 그때 되면 또 갑니다. 제가 1월 달에 요거 와이엔텍을 찍으면서 영상을 찍을 때도 돌파해서 두 배는 갈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가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이런 것들도 흐름 자체가 지금 좀더 강한 흐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별주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안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적정 주가 계산기로 그때 한번 계산을 해드렸을 때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한번 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정 주가 계산기로 한번 와이엔텍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영업이익, 예, 여기 있죠. 그러면 뭐 요거 분기 영업이익으로 보셔도 되고, 반기도 됩니다. 자, 일단 분기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7904, 446, 847. 주식 발행수가 얼마냐면, 자, 주식 발행수, 요걸 보시면 되죠. 18199659, 그 뒤에 걸 지운다 했죠. 그럼 18199가 있죠. 자, 오늘 주가 9,900원. 얼마예요? 5.7배라는 거죠. 아직까지 상당히 저렴하다. 그냥 요게 8배라고 가능했을 때, 그냥 14,00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안 보더라도 12,000에 13,000 정도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좋은 것이 또 대주주 물량이 지금 46.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수가 1,800, 2,000, 1,820만 주인데, 여기 절반이면 그러면 한 9,400만 주 가까이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적은 물량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조금 가능하고요. 앞서 얘기했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번더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지금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을 나누면 되겠죠. 그럼 7904 25669 얼마예요? 30%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일단 높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올릴 것이냐, 아니 한번 죽였다고 올릴 것이냐, 그 차이겠죠.
죽여 떠올리면 기회가 될수 있죠. 다이렉트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리는 없이 스물스물 지금 기관 애들 냄새를 좀 맡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기관에 대한 매수를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